네. 야, 오늘 이 종목 진짜 화끈했습니다. KG 스틸입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대신에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요? 12,500원에 아. 예, 비중은 15%. 그러시구나. 근데 오늘 그야말로 26% 팍 그러니까요. 쏘면서 예, 한 방에 9,600원까지 제대로 불꽃 쐈거든요, 지금. 예, 회복을 해 버렸어요. 뭐 배터리 팩과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치를 그대로 좀 받아내는 모습인데요. 네. 선아님께서는 이걸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높을 때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동안 고생을 하셨다가, 이제 반응이 한번 조금 눈에 누가 봐도 탁 띄게 나와줬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살려볼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이 KG 스틸. 이번 상승을 좀 계속 좀 어떻게 좀 이어갈까요? 아, 근데 오늘 상승은 물론 호재성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단기로 너무 급등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짧게 치고 들어오려고 했던 수급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던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천천히 올라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뉴스를 보면 지금 이런 내용이죠. 배터리팩 사업에 뭐 700원을 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배터리팩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앞전에 우리가 TCC스틸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상당히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강판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도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련 회사 중에는 KG 모빌리티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BRD, 중국에 있는 BRD와 또 합작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MOU를 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시장에서는 더 큰 호재로 받아들였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높긴 합니다. 지금 12,500원이라면 지금 거의 올해 최고점 거의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추가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단기 차익 매물을 밀리면은 일단은 현금화하시고 다시 또 눌림 공략을 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더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 사실 올라가기가 좀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가장 또 매물대가 두꺼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여기서 아, 여기 또 뚫고 가기 어렵겠지라고 던지는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과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 근데 뭐 크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좀 사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긴 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만약에 혹시라도 음봉으로 내일 빠지거나 시장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때도 있으니까 급등한 종목 수익 일단은 수익을 챙기자라는 그런 매도 물량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손절가와 목표가를 확실하게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호재가 나왔고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방은 열어둘 겁니다. 상방은 열어두는데 손절 라인은 확실하게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초가를 보시면 아시지만 16% 정도 상승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종가는 26% 때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 요 종목은 손절 라인은 일단은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좀 열어놓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1차 목표가는요 한 10,5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급등 나오면 내일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요. 1차 10,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반드시 지키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 이제 밀리게 되면 저점 만들고 받는 나올 때 또 한번 볼만한 회사니까요. 한번 매도했다고 해서 관심에서 아예 철저히 뭐 배제시키실 필요는 없는 회사입니다. 계속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G 스틸 다시 한번 더 봐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목표가 10,500원 그리고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9,000원 기억해 두십시오. 네.